한양을 지키는 도성, 사대문과 사소문, 굴곡진 역사를 닮은 한양의 정문, 숭례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에 가보면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위용을 자랑하는 웅장한 문이 하나 서 있다. 한양의 남대문으로 유명한 숭례문이다. 숭례문은 태조 4년인 1395년에 짓기 시작하여 3년에 걸쳐 완성한 대문이다. 서울 도성의 정문으로 한양에는 숭례문 외에도 흥인지문, 돈의문, 숙정문이 있었다고 한다. 유교의 다섯 가지 덕목인 인, 의, 예, 지, 신에서 따온 것으로 마지막 신은 보신각으로 표현해 놓았다고 한다. 모두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정도전이 이름 붙인 것이다. 숭례문은 현존하는 서울의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한양의 자존심이자 정신이나 다름없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중앙부에 무지개 모양의 홍례문이 있으며 판문에 철갑을 씌운 두 짝의 문이 달려 있다. 사실 숭례문이 있는 곳은 한양의 대문이 위치한 자리라고 하기에는 지대가 너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숭례문을 세운 이유는 이곳의 지대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곳을 높여 안쪽에 있는 경복궁이 아늑한 자세 안에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숭례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점은 바로 현판이다. 현판에 힘있게 써내려간 글씨는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의 글씨라고 지복유설에 나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다. 현판은 특이하게도 세로로 쓰여져 있다. 이는 경복궁을 마주보는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숭례의 두 글자가 불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석축 윗면에는 1.17m의 벽돌로 여장을 둘렀고 양쪽으로 조그마한 문을 내어놓았다. 위에서 말한 남대문이 조선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한 것은 조선 후기에 일어난 일들 때문이다. 사실 남대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재해에도 그 웅장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숭례문이 고난을 겪기 시작한 건 1900년대 일본이 한반도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서였다. 1907년 일본의 황태자가 처음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그때 숭례문 근처를 지나면서 대일본의 황태자가 문로 밑을 지날 수 없다라고 하며 숭례문과 연결된 서울 성곽을 헐어버렸고 숭례문 근처를 도로와 전착길로 뒤덮어버렸다. 그렇게 일제의 폭정 앞에 발가벗겨진 숭례문이지만 정작 가장 큰 흉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받아버렸다. 바로 2008년 일어난 방화 사건이다. 한 노인의 방화로 인해 숭례문은 석축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붕괴되어 버렸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렸다. 일본의 만행에서도 비교적 원형을 지켜왔던 문화재가 국민의 손에 훼손되어 버린 것이다. 다행히 2013년 복구되어 다시 공개되었지만 복원된 숭례문에는 옛것의 정취가 많이 사라져 버렸다. 숭례문은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보물로 지정된 것이 그대로 국보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의견이 있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문화재에 굳이 국보 1호라는 타이틀은 과분하다는 등, 국보라고 하기에는 숭례문이 가진 역사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국보는 1호는 숭례문으로 지정되었다. 번호가 문화재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아니기에 숭례문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보 제1호라는 타이틀을 변경할 수 없었던 것은 조선의 애달픈 역사와 닮아있는 숭례문의 상황 때문이 아니었을까.